보치아라는 종목을 아시나요? 장애인 스포츠 중 하나인데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 이후 2016년 리우 패럴림픽까지 8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이 보치아 종목의 메달 사냥이 거셀 텐데요. 경남 보치아팀 선수들의 열띤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달려라 경남체육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있는 힘껏 공을 던지는 선수들.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점수가 주어지는 경기. 컬링과도 비슷한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입니다. 경증부터 중증 장애인까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기량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정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체전 페어 같은 경우에는 BC3 4 페어에서는 작년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같은 목표. 경남에서 보치아 팀이 만들어진 건 지난 2009년. 정식 등록된 선수는 50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는 장애인 10명과 비장애인 3명이 함께 출전합니다. 올해 열린 크고 작은 대회에서 메달을 거둬들인 경남 선수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당연히 자신 있습니다. 처음 나갔을 때 전부 다 이제 경계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BC4 쪽에서는 경남이 그래도 상위권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페어랑 올해 최종 목표는 이제 개인전에서도 메달을 따는 게 목표고 페어는 이제 무조건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그냥 제가 기술을 익히고 또 써먹고 사용을 해보고 거기서 성공했을 때 조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치지 않고 선수 저를 포함한 경남 선수단이 조금 즐겁게 즐기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볍게 즐기고 또 날카롭게 실력도 겨루며 보치아를 만끽하는 경남 선수들.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빛 메달 사냥을 응원합니다. 헬로 TV 뉴스 김수정입니다.